3장 사음편부터 복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강오류는 유사교지시니라. 상강과 오류는 오직 이것은 스승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니라. 불교불명하니 부지하행일이요. 가르침이 아니하면 밝지 아니하니 알지 아니하면 어찌 행하리요. 능화능신은 유사도지신이라. 능이 화하고 능이 미도움은 이것을 오직 스승께서 인도하시느니라. 기은 기덕이 영여천지신이라. 그 은혜와 그 덕이 또한 하늘 땅과 같으니라. 욕효 부모인데 하불 경사리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자 할진대 어찌 스승을 공경하지 아니하리요. 사사 여친하여 필공 필경하라.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와 같이 하여 공손, 반드시 공손하고 반드시 공경할 지니라. 4장 형제 자매 편입니다. 형제 자매는 동기 이생이니라. 형제와 자매는 한 가지 기원으로 태어남이니라. 본생 일기하고 소수 일혈이니라. 본래 한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디 한 피를 받았습니다. 비지 어목하면 일근 이지요. 이것을 나무에 비교를 하면 한 뿌리에 가지가 다름이요. 비지 오수하면 동원 이륜이라. 이것을 물에 비유를 하면 한 근원의 흐름이 다름이니라. 형류과실이면 화기이간이니라. 형에게 과실, 허물이 있으면 화한 기운으로서 가날지니라. 제유과오면 이성이훈이니라. 아우에게 허물이 있으면 온화한 소리로서 가르칠지니라. 부의 모자하고 형우 제공이니라. 아비는 오름이 있어야 하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히 해야 한다. 애친 경형은 양지양능이니라.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면 타고난 암이요 타고난 능력이니라. 일립지곡이라도 필분이식이니라. 한 알의 곡식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을지니라. 일루지이라도 필분이이니라. 한 오라기의 옷이라도 반드시 나누어 입어야 할지니라. 재무 음식이면 형필여지이니라. 아우에게 음식이 없으면 형이 반드시 이것을 줄지니라. 형무 의복이면 재필헌지니라. 형에게 의복이 없으면 아우가 반드시 이것을 드릴지니라. 5장 네, 부무편 들어가겠습니다. 인지처세에 불가무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친구가 없으면 옳지 아니하다. 임무체구면 역함불이니라. 사람에게 꾸짖어주는 벗이 없으면 불이 옳지 않은 일에 빠지기 쉬우니라. 태구교지면 유소보액이니라.
이에 벗을 가려서 사귀면 보태고 더하는 바가 있느니라. 우기 정인이 하면 아역 자정이니라. 그 바른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나 또한 스스로 발라지느니라. 근묵자흑하고 근주자적이니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느니라. 봉생마중하면 부불자직이니라. 마 가운데서 숙이 자라면 붙들지 않아도 스스로 발라지느니라. 지심이교하고 물려명교하라. 마음으로서 알아서 사귀고 면 얼굴로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라.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도울지니라. 자, 6장 남녀 지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유사덕하니 신은 서판이니라. 남자에게 네 가지 덕이 있으니 몸, 튼튼한 몸과 말씨와 글씨, 그 다음에 냉정한 판단력이니라. 여유사예하니 덕용 원공이니라. 여자에게는 네 가지 기림이 있으니 덕스러운 마음씨와 얼굴 맵시와 말씀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느질 솜씨이니라.